JW홀딩스 매수가 6,200원, 비중 40%입니다. 완전히 고점에 들어갔는데 제가 매수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기만 합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JW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좀 초반에 6,200원 선 초반까지 좀 상승을 했었는데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고 비중도 적지가 않으십니다. 이제 오늘은 5,000원 선 하회하고 현재 4,990원 선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JW홀딩스는 대응을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게 JW 홀딩스는 이제 두 가지를 업종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주사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두 가지 업종이 모두 투자하기 쉬운 업종은 아닙니다. 뭐 제약바이오는 당연히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 지주사 같은 경우들은 여러 가지 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그 회사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이 복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투자하기 어려운 좀 모멘텀으로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이제 6,200원 정도 이제 되었는데 앞에 보시면 10월 27일 날 거래, 그 전에 9월 11일 날 거래도 굉장히 많이 되고 강한 양봉이 나왔었고 근데 그 뒤에 10월 27일 날 음봉이 강하게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 뒤에는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주가가 쉽게 반등하기 어려운 자리에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지금 자리도 그나마 전저점에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이 안 나오고 버텨주는데 만약에 좀 이쪽 관련돼서 좀 얘기가 좀더안 나오고 계속 좀 이슈가 좀 부재한 상황이 좀 길어지다 보면은 이런 조정 중에서 좀 취약한 종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비중 40% 중에서 지난번에 좀 저점이었던 4,800원, 지금이랑 뭐별 차이 안 납니다. 4,8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손절을 해서 지금 장이 많이, 그래도 3,000선이 깨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좋아지고 있는 업종들이 몇 가지 있고 조정 자체가 매수 가능한 조정이기 때문에 전저점 4,8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한 3분의 1에서 4분,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손절하고 종목 교체. 그리고 혹시나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5,500원 선에서도 비중을 좀 줄이고 매수가까지 이제 운 좋게 오게 되면은 그때는 정리를 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W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와 지주사 이두 가지 모멘텀으로 좀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진단해 주셨고요. 10월달 이후에는 3개월 이상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좀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4,800원이 이탈됐을 경우에는 비중을 줄이시고요. 또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도 5,500원 선에서 비중을 줄이시고 다음에 이제 종목 교체 의견을 드렸고 만약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3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버 매수가 1,350원, 비중 20%입니다. 차트 보고 있으면 계속 바닥으로 내리꽂네요. 이 종목 어찌해야 하나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코이버 같은 경우에도 한 1월달, 1월 중순 말쯤에는 10,000원 선 위까지 상승을 했다가 한달 이상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지난 2주 동안에는 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어제는 아랫꼬리가 나왔고 오늘은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9,19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코이버는 좀 대응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코이버가 이제 통신 장비 종목인데 요즘에 통신 장비 종목이 쉽지가 않습니다. 모멘텀이 쉽게 나오지 않고 그나마 며칠 전에 이제 KMW나 이런 데에서 좀 그나마 요즘 많이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이제는 분석이 나오면서 잠깐의 반등이 있었지만은 이 관련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좀 힘든 구간에 좀 있지 않나. 통신주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투자하기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 코이버란 종목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참 빠졌다가 올라온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 그 고점을 아직 넘어가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빠진 저점들도 보면은 그냥 지금 현재 가격이 저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시청자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때마다 좀 줄줄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들면은 걱정을 해야 될 때가 맞습니다. 지금 상담을 정확한 위치에서 주셨고 만약에 오늘 자리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은 사실 이 종목도 종목 교체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종목 교체를 드리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종목 자체가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오고 업종 자체도 지금 당장 반등이 나오고 있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상대적 박탈감 들면서 다른 종목들까지 좀 심리를 흔들 수 있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5G 종목 중 5G가 간다 그러면은 코이버보다 다르게 더 먼저 갈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종목 교체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G 자체로도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점 이탈하게 되면은, 저점이다라고 하면은 9,000원을 보시는 게 없습니다. 어제 가격도 9,000원 다시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는 좀 조금씩이라도, 한 번에 못하셔도 조금씩이라도, 그래도 매수가가 많이 비싼 편은 아니니까 용기 내서 종목 교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 장비주인데, 5G 통신 장비주들 최근에 흐름이 좀 좋지가 않죠. 그리고 그 5G 관련주 가운데에서도 거래량이 굉장히 부족해서 좀 부진한 종목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9,000원 선이 이탈됐을 경우에는 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매도를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좀 손실을 만회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철관 매수가 8,825원, 비중 8%입니다. 다른 철강 관련주들은 잘 오르던데 이 종목은 너무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어 답답합니다. 진단 부탁드려요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철강 관련주들 작년 말부터 좀 많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월달 이후부터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한국주철관 8,630원이 현재가라서 이제 매수가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주가 흐름 답답하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한국주철관을 지금 철강주로 지금 생각을 하실 때, 근데 지금 주가 흐름을 옛날 것도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철관이 예전에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요동이 좀 심했던 종목인데 지금은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 2013년, 2015년, 16년 이 사이에는 무슨 한국 주철관의 철강 관련된 이슈로 오른 게 아니고 2014년, 5년, 6년 이때 가장 핫했던 종목이 뭐냐면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떴을 때 한국 주철관 관계사 중에 화장품 기업이 있어요. 예전에 2018년 때면은 관계사 중에 바이오가 있다면 무조건 올라갔고, 2014, 15, 16년 때는 뭐 화장품주가 있다면 무조건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한번 들어온 수급들이 좀 최근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뭐 그나마 작년, 뭐 재작년 이때는 그뭐 수도권에서 뭐 수돗물 관련돼서 뭐 빨간물이 나온다, 녹물이 나온다, 뭐 벌레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 뭐 상수도 교체 이제 이런 관련된 이슈로 이제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또 한국 주철관이 요즘에 금속 테마주에 같이 못 받는 이유는 한국 주철관은 이 금속이 가격이 이제 올라갔을 때 그렇게 수혜 보는 기업은 아닙니다. 즉 금속이 올라갔을 때뭐 올라가 수혜 보는 기업들은 직접 광물 들어와서 뭐 전기고든 뭐 고로든 이런 녹여 뭐 이런 걸 녹여가지고 금속을 만들거나, 이런 금속을 좀 가공해서 스테인리스 강을 만들거나 이제 그런 데 관련되어 있지, 그런 스테인리스 강을 들여와서 관을 만드는 회사가 큰 이득을 볼수 있는 구조는 아니, 오히려 좀안 좋으면 안 좋았지 좋을 이슈를 받을 만한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주식이라는 것은 이런 뭐 원리 원칙적인 다 따지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진 않아요. 그래도 이름 시청자님 말씀처럼 뭐 관, 철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채권 관련주들이 올라오면 그나마 좀 견고한 흐름 보이면서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자리도 거래가 좀 별로 없지만은 잘 지지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여기서 크게 뭐 버릴 건 없고, 대신에 뭐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9,000원 정도에서는 그냥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철강이나 금속 관련주로 상승을 기대해 보기보다는 지난번에 화장품 관련해서나 그리고 이제 철관 교체 관련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좀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슈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9,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33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55,342원에 매수해서 5% 보유 중인데요. 점점 떨어지는데 참고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제 작년부터 한 3개월 동안에는 굉장히 좀 주가의 움직임이 없다가 2월 달에는 좀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5만 원 7천 원 선까지 올라갔었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고 다시 5만 원선 하회하면서 오늘은 48,300원 현재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카카오 게임즈 보유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할까요? 일단 지금 손절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지금 손절하기는 애매하고, 지금 손절하기도 애매한 게 뭐냐면은 매수가도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57,000원 이제 저 정도 이제 매수 가격에서는 원래는 진작에 손절을 했어야 되는 이제 위치에 있죠.
일단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내가 이제 매수한 구간이 이제 이렇게 좀 정배열인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이동평균선 몇 개라도 빠지는 구간 한 5만 2천 원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에서는 사실은 손절하시는 게 맞고 지금처럼 다시 한번 뭐 바닥을 다지나 뭐 조정 끝나고 반등이 나오나 지금 기다리는 위치에서는 이거를 뭐 손절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내가 없는 사람이 여기서 반등 나오는지 보고 매수를 해도 될까 안 될까를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예요.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뭐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상장 나올 때 당분간은 쳐다보지 말라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좀 반등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시간도 좀 지났고 좀 자리가 좀 잡혀지면은 매수가 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행히 비중은 얼마 안 사셔가지고요. 일단 뭐 계속 보시다가 지난번에 거래가 많이 있었던 2월 1일짜리 자리 가격이 있어요. 한 4만 7천 원 내외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반등하는 흐름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바로 뭐 매수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반등하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아마 한 2, 3주의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 뒤에 조금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인데 일단 만약에 4만 7천 원못 지킨다 그럼 그때는 당분간은 접근 안 하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4만 7천 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좀 지지가 되고 주가가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일 때는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수 있지만 이탈이 됐을 경우에는 좀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9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본방사수하고 있습니다라는 감사한 문자 보내주셨고요. 캠시스 매수가 3,060원에 비중 30%인데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속상해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캠시스 같은 경우엔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주가의 변동성이 큰것 같습니다. 한 1월 중순쯤에 그때 당시에 3,300원 선까지 좀 단기 고점을 찍고 나서는 이제 다시 한번 2,500원 선 부근까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도 어제 좀 아랫꼬리는 길게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캠시스는 대응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캠시스가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휴대폰 카메라 모듈 이제 이쪽 관련 종목이었는데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이 자율주행에 아무래도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들이 자율주행에 들어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캠시스는 중간에 세보시라는 제품을 통해서 전기차 시장까지도 좀 진출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원래 캠시스라는 종목이 카메라 관련 종목 했을 때는 뭐 파트론이든지 파워로지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잘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매출 자체가 이제 세보시 관련해서 매출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좀 그런 혜택을 좀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캠시스의 가장 큰그 단점이 뭐냐면은 회사의 재무가 아직까지는 간당간당하는 게 간당간당하는 게뭐 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환사채 발행한 것들 유상증자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저항을 주는 종목이라서 쉽게 못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캠시스 같은 종목은 정말 쌓일 때 빠질 때마다 잘 모아두면 수익을 줄수 있는 회사는 맞아요. 왜냐하면 매출이 굉장히 좀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다만 그 전에 이런 것들을 투자하기 위해서 발행했던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좀 올라간다 싶으면 뭐 전환청구권 행사, 좀 올라간다 싶으면 전환사채 발행, 뭐좀 올라간다 싶으면 또 전환 이런 뉴스를 계속 나오면서 종목 자체가 지금 올라가는 거에 대한 저항이 있는 종목이라서 매수가 3,000원대면은 저항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 힘든 거거든요. 그나마 다행히 지금 전저점 오늘 부근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버틸 수는 있겠으나 사실은 지금도 웬만하면은 손절을 하고 나중에 다시 들어오는 게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오늘 외국인이 많이 사주는데 오늘 중으로 만약에 양봉으로 전환이 돼서 뭐 내일쯤 해가지고 좀 양봉 두개좀 이어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바닥에 잡힌다라고 할수 있지만은 오늘도 이렇게 음봉 전환하게 되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까지 보고 오늘 중으로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관련 등뭐 재무구조 관련해서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인 3,000선 부근에서 좀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흐름을 잘 보셔서 양봉으로 나오게 되면 좀 지켜보시고요. 계속 음봉이 이어질 경우에는 종목 교체 또는 손절 의견 드렸으니까 오늘 흐름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선기 매수가 1,640원 비중 20%입니다. 가덕도 관련주로 매수를 했는데 너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동방성기 최근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 수혜주로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다시 한번 차익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1,400원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오늘은 한 1%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1,515원 기록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동방성기는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가덕도 관련 종목들이 예전에 며칠 안 됐습니다. 그 가덕도 예타면제 관련된 그 법안이 국회에서 이제 통과된다라고 하는 게 제 기억상으로는 저녁 6시 넘어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다음 날 동방성기나 뭐 영화금속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좀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뒤에 조금 며칠 지나서 하루 이틀 지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에 방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후로 지금 쉽게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이 테마라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씩 뭔가 나온다 싶으면은 마찬가지로 주가도 같이 움직이지만은 뭔가 한 가지 강한 테마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엄청 강한 테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생각하면 대통령님이 방문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그 테마를 넘어서려면은 그 기대감을 더 뛰어넘을 만한 재료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가덕도에 지금 공항 착공한다. 이제 이런 뉴스가 당장 나오는 거 아니면은 당연하게 차익 매물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 한다라고 해서 동방성기나 영화금속이 실질적으로 수혜 보는 게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기 때문에 이 테마주도 강세가 지속되려면은 어떤 한 테마가 불어왔고 그 테마 때문에 이 회사의 실적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회사의 실질적으로 실적이 반영하게 되면은 그런 종목들이 막 100% 200% 가게 되는 경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동방성기는 이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거기 관련된 지역에 있다. 이런 것들이 거의 전부기 때문에 사실 상황도 굉장히 어렵고요. 가덕도 뉴스 나오기 전에 주가 자체가 하방 쪽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은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정리를 하는 쪽이 맞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또 뭐 가덕도에서 관련된 뉴스 나오면 반등 나올 수 있겠으나 그거는 지금 뭐 매매 적절한 방법은 아니고요. 사실 정석적으로는 지금 이슈도 지금 딱히 나올 건 다 나왔고 주가도 전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라도 종목을 좀 매도를 하고 교체하시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덕도 관련주와 관련해서는 정말 더 큰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이 돼야만 그 종목들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테마주로 좀 엮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좀 하방 압력이 더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제시해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현 전문가님, 제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삼성 SDS 매수가 19만 3천 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사고 나서 살짝 오르더니 그 뒤로는 줄줄 흐르네요.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삼성 SDS 이제 삼성그룹 내에서 IT 서비스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최근에는 또 물류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올해 초에 22만 9,5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후에는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 18만 4,5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삼성 SDS는 이분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삼성 SDS는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좋은 얘기는 다 있습니다. 네. 정보 관련된 거, 그다음 물류 관련된 거. 앞으로 보면은 되게 미래적으로 봤을 때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언택트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이 종목이 왜 안 오를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도 뭐 누가 뭐 중장기로 난 정말 묻어놓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찾아주세요라고 하면은 삼성 SDS 사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그냥 가볍게 줄 수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실제로 관련된 뭐 이슈든 아니면 저번에 삼성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을 때 올 초에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지만은 차라리 지금 눌린 구간에서는 삼성 SDS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사놓고 묻어두고 시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삼성 SDS는 가져가도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지금 뭐 당장 매수를 해가지고 당장 수익을 봐야 되는 사람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종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삼성, 일단 뭐 앞에 이름이 삼성이 붙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앞으로 언택트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는 분명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실적도 반영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19만 3천 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23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거기에 대해서 따질 문제지 19만 3천 원 정도 매수가 이상은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S 관련 업황, 전망, 그리고 모멘텀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으로 보셨을 경우에는 충분히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인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빠른 수익을 좀 기대해 보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의견을 드렸으니까 시청자분의 이제 앞으로의 관점에 따라서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 고민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처방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상담 신청 열려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들과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김상현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31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LG전자 매수가 15만 2천 원, 비중 10%입니다. 물적 분할한다던데 주가에 상관없을까요? 요즘 지지부진해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LG전자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19만 3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14만 6천 원 선까지 내려왔고, 일단 62선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LG전자는 대응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LG전자가 이제 LG 마그나로 해가지고 이제 물적 분할한다는 뉴스가 7월 달에 주총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그 이슈까지는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기간이 좀 남아 있고, 다만 이제 그 LG 마그나와 관련돼서는 이제 이슈가 이제 막 나오고 있고, 또 LG전자도 그 이렇게 많이 올라올 수 있었던 게 사실 마그나 덕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가져가봐도 계속 가져가도 되는 구간이고,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게 사실 이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 요즘 장이 안 좋았는데 뭐 전저점 이탈하고 내려간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버텨주는 부분들도 있고, 대신 뭐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었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눌렸기 때문에 혹시나 LG전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들도 조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요인도 분명히 좀 나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LG전자 이렇게 물적 분할 관련돼서 이렇게 크게 뭐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뭐 오히려 뭐 LG가 뭐 이것저것 다 끼고 있는 것보다 각자 전문 영향을 주는 게 오히려 LG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 LG 보시면은 핸드폰 사업부는 뭐 축소하고 전기차 관련된 건 늘려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집중하는 모습들은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여태까지 보셨던 분들은 지금 손절가를 뭐한 13만 5천 원 정도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종목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앞으로 상승 모멘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시니까요. 보유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0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FE 반도체를 9,800원에 매수해서 10% 보유 중입니다. 고점에 매입했어요. 반도체 호재 뉴스를 항상 접하는데 손실폭도 커지고 계속 떨어집니다. 전망이 어떤가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SFE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일단 1월 초까지만 해도 한 5,000원, 6,000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다가 두 차례 굉장히 급등했던 흐름을 보였는데요. 최근에는 9,000원 선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어제와 오늘은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오늘은 다시 한번 소폭의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이제 반도체 앞으로 전망은 좋은데 왜 이렇게 손실이 되는지 좀 걱정이신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SFA 반도체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올라오게 된 계기는 차량용 반도체 얘기입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서 뭐 행정명령 서명 이제 이런 뉴스도 나오고, 또 이런 반도체들이 부족해서 좀 자동차 회사들이 공장들이 좀 멈춰서는 이런 이슈들을 받으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그 올라왔는데 지금 매수가 된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요. 그래서 뭐 호재 다 있는 거 맞습니다. 호재 다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로 5,000원짜리가 이제 만 원이 됐을 때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청자님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어제 나왔던 자리에서 그래도 반등이 나온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자리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마로 좀 올라왔고,
이제 문제는 이 테마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 나왔던 자리를 좀 지켜준다라고 하고 오늘 내일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와주면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앞에 한번 거래량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좀 3일 동안 잘못 지켜주고 빠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뭐 한두 달, 뭐세 달간 좀한 7,000원 초반까지도 내려갈 만한 요인이 돼버려요. 수급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8,1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종가 기준으로 8,1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좀 그래도 줄여두셨다가 나중에 7,000원 또는 6,000원대 매수할 기회가 분명히 올 테니까요. 그때 다시 매수하시더라도 8,1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반등 나오면은 매수가까지 보진 마시고요. 아직까지는 9,200원 선에서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F의 반도체 호재가 이미 많이 반영된 가격대에서 매수를 좀 하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과 내일 주가 흐름을 잘 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좀 기다려 볼수 있는데, 만약 종가 기준으로 8,100원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7,000원 초반대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비중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좀 아래에서 다시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매수가까지 회복을 기다리시기보다는 9,200원 선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89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 제약 매수가 13,400원, 비중 20%인데 손실이 너무 큽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들 제약은 작년 8월쯤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3만 원선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오늘 현재가 8,670원 기록을 하고 있고 어제에 비해서는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매수가가 좀 높으셔서 손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들 제약은 회사 자체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뭔가 액션이 없으면 솔직히 반등이 어렵습니다. 반등이 어렵고 이렇게 좀 우리들 제약뿐만 아니라 진단키트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 진단키트로 올라간 종목들은 지금 테마가 사실 받기 어렵죠. 뭐 진단키트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는데 그냥 우리가 체온 재는 것처럼 띡 찍었는데 뭐 코로나19가 양성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뭐 이런 획기적인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다가도 가까운 전철역 앞에서 언제든지 코로나19 관련돼서 검사를 맡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됐고 작년에 이렇게 이슈가 됐던 것들은 진단키트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테마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반등은 회사 자체적으로 주가 가치를 부양하기 위한,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없으면 힘들다. 예를 들면 최근에 EDGC 같은 경우가 무상증자를 통해서 한 번씩 반등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회사 자체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 제약은 제가 뭐 회사가 이제 어떻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린다라기보다는 회사 자체적으로 주주가치 제고 나오기 전까지 반등이 어렵다라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의 한계인 것 같고 그나마 좀 기술적으로나마 좀 수급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7,400원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혹시나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싶으면은 만 원에서라도, 만 500원에서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진단키트 재료가 이제는 좀 소멸이 됐다고라고 밖에 볼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기업 자체에서 주주가치를 제고하지 않는 한 반등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분석과 함께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만 원, 만 500원 선 부근에서라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83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화학 매수가 13,430원, 비중 30%입니다. 손절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깨달았다면 늦은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코스모화학은 이제 올해 초에 14,000원, 13,000원 부근대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한 달, 최근 한달 동안에는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고요. 일단 오늘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개장 이후에는 좀 음봉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2% 정도 소폭의 상승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손절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손절 이제라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이랑 거의 비슷한데, 손절은 사실 타이밍이 이미 지난 거예요. 12,000원대 손절 못했으면은 지금 손절할 타이밍은 아닌 거고,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차, 2차전지 관련돼서 지금부터는 이제 눈여겨서 봐도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됐다. 왜냐면은 유망한 업종인 거는 분명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항상 비싸서 못 샀던 것들이 2차 전지인데, 이렇게 조정 잘 나왔고, 미국에서도 좋은 뉴스가 나왔으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어떤 종목을 얼마에 들어가 볼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매대에 가야 되는 이제 분위기인데, 이크 매대 이제 나는 이거 30% 손실 보고 내놓겠습니다 할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코스모화학 이미 이제 이렇게 되신 거 조금 가져가 보시다가 비중이 조금 큰게좀 부담이긴 한데요. 만약에 진짜로 조금 어제 저점을 또 이탈하게 되면은 30% 중에 3분의 1 정도는 덜었다가 나중에 9,000원대에서 다시 살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당장 여기서도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니까요. 지금은 오늘은 매도 버튼을 손 올려두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위주로 좀 보시고 이 종목은 지금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가격만 좀 주의 깊게 보시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주 최근에는 좀 조정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주목해 볼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흐름을 보시면서 어제 저점이 이탈했을 경우에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보유하면서 주가 흐름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85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매수가 82,200원, 비중 20%입니다. 85,000원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하고 다시 들어가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팔지 말고 더 홀딩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서네요. 의견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기아차 60일선에서 이제 반등 나오면서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83,500원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더 하락을 하게 될지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전문가님, 이분은 매도 후에 다시 살까요? 아니면 그냥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은 이 매수가가 82,000원이잖아요. 네. 82,000원이고 종목이 기아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작은 종목 가지고 내가 상승 하락에 대한 뭐 단기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지금부터 좀 모아간다 했을 때 기아차가 우상향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도 맞게 보신 것 중에 하나가 매도해더라도 다시 들어갈 종목이다라는 것은 좀 그래도 길게 보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투자라는 것은 사실 제가 아무리 전문가다 이렇게 해도 저도 뭐 고점, 저점 정확하게 맞춰서 매수 이렇게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전망 자체가 우상향이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때 진짜 많이 좀 오버슈팅? 그날 좀 갑자기 막 10%, 15% 이렇게 오를 때는 조금 매도하고 볼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 좀 85,000원 되면 좀 팔고 80,000원 되면 사고 이제 이렇게 통하는 게 주식시장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눌리면은 담는 쪽으로 보시는 건 맞지만은 85,000원에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나마 좀 차익 실현 구간을 조금 찾는다라고 하면은 95,000원대 잡으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기아차는 제가 자동차 업종은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니까요. 기아 자동차 그대로 가져가시다가 차익 실현은 95,000원 정도에서 그다음에 오히려 좀 늘리면은 좀 담을 수 있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판단을 드렸고요. 매도를 좀 하고 싶으시면 목표가 한 9만 5천 원 정도 제시해 드렸고, 그 이후에 조정 시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321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G캠 생명과학 매수가 10만 2천 원에 비중 30%입니다. 이제 반등하는데 조금 더 기다릴까요?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NG캠 생명과학 지난 2월 18일까지 좀 하락세가 나오다가 그 이후에는 좀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최근에 시장이 좀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 3주간은 계속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양봉을 보였는데요. 어제는 이제 종가가 3%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오늘 10만 1,1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좀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님, 조금 더 기다려 봐도 괜찮을까요? NG캠을 요즘
요즘에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연하게 지금 반등 잘 나왔으니까 쭉 본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바이어스거든요. 그래서 120일선 정도 나오는 이 정도에서 하락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은 비중이 많으시니까 비중을 줄였다가 나중에 눌리면은 다시 이번에 판 것들 다시 사가지고 평균 단가를 어느 정도 좀 조절을 좀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추세적 전환을 기다려보는 게 맞지, 지금부터 이 상태로 쭉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적합하진 않아요. 이 엔지켄 생명과학도 그나마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데, 요즘에 뭐 치료제 관련된 이슈 뭐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최근 들어 부강제품도 보면은 갑자기 임상 이상 성공에 따라서 갑자기 반등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크게 뭐 지금 뭐 이탈하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치료제 관련돼서는 그래도 장기적인 뭐 우상향은 볼 수는 없겠으나 갑자기 한번 반등 나오는 건 기다릴 수 있어가지고 지금 자리는 조금 차익 실현 해주셨다가 조금 눌리면은 이번에 차익 실현이 아니죠. 매수가 근처에서 그냥 조금이라도 손절을 했다가 좀 눌리면은 좀 평균 단가 관리를 위해서 다시 매수를 하는 정도로만 보시고 지금 여기서 그냥 막연하게 좋게 생각하실 건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지켄 생명과학 최근에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비중은 손절을 해주시고 좀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치료제 관련해서는 단기 반등 한 번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24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멘트 매수가 3,640원에 비중 13%입니다.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는 있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 시멘트주들 이제 지난달 2월 초쯤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4,000원 선까지 터치를 했다가 이후에는 다시 빠르게 좀 매물이 나오면서 3,200원 선까지 다시 한번 밀렸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그 중간대에서 반등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회복이 가능할까요? 그 부동산 관련돼서 이슈가 좀 말이 많고 해서 네. 좀 말을 좀 표현이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이 부동산 관련돼서 정책이 나오면서 건설주, 시멘트주, 뭐 건설 기자재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뭐 LH 관련 사태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 뭐 신도시 새로 짓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지금 깎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주가도 당연히 건물 새로 짓는데 뭐 신도시 새로 짓는데 라고 해서 주가가 막연하게 올라가기도 어려운 상황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LH 관련된 이슈가 딱히 조용해지지 않으면 주가 자체도 지금 보면 거래도 굉장히 없어요. 거래가 지금 거의 없이 그냥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앞서서 고려시멘트도 많이 샀던 많은 분들도 지금 다 차익 실현 못하고 지금 빠져있는 분들이 많고 뭔가 이슈가 잠잠해질 때까지 좀 사려져 있는 분위기가 좀 차트에도 그대로 녹아져 있고 거래량에도 그대로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한 주가 반등이 쉽게 나오진 않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나마 지금 자리 반등해주면은 그 같이 이렇게 매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놓지 않고 같이 기다려주고 버텨주는 거지만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데 하락한다 그러면은 그때라도 매도를 하지언정 지금은 조금 기다려봐도 되는 게 단계 대신 악재는 뭔지 지금 충분히 인지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시멘트 일단은 좀 관망하시면서 보유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락세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좀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805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매수가 14만 9천 원, 비중 15%입니다. 한번 급락해서 내려가기 시작을 하니까 회복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답답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월 달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SK의 지분 블록딜 소식이 나오면서 좀 급락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10만 원선 초반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좀 너무 답답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 블록딜이라는 게 진짜 네. 보다만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근데 이 블록딜이라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내가 던진다 이런 게 아니고 누군가한테 묶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이제 매도를 한다. 블록딜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장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니고 이 장내에서 발생했을 때 거래 비용도 만만치 않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잘 묶어서 할인을 해가지고 한 번에 통으로 넘기는 걸 장외에서 거래하는 거를 이제 블록 딜로 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블록 딜을 하면은 누군가가 그만큼 대량으로 사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할인을 해서 사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처럼 악취로 작용할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블록 딜 한 것이 고점이 된 종목은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 증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SK 바이오팜이 지금 블록 딜 때문에 안 좋지만, 기왕 이제 사실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빠져가지고 손실 상태인 거는 안타깝게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해결할 수 없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주가가 자체가 안 좋지만은 SK바이오팜이 이런 이슈가 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마찬가지로 좀 진행이 좀 될 수 있거든요. 이 뒤에 지금 매수가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뒤에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 뭐 한두 달 내 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나중에 하실 거라는 좀 생각을 좀 해두시고, 그렇게 했을 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대신에 지금 제약주 흐름 안 좋고 블록딜 당장 나왔으니까 지금 당장은 안 좋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른 종목 위주로 좀 보시다가 나중에 SK바이오팜이 조금 안정되고 이런 블록딜 이슈가 조금 좀 묻혔다, 그때 좀 추가 매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